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수시 공시 의무 관련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자, 초록빛 미디어가 배열회사의 이제 최대주주 지위에서 발행회사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와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갖다 모두 처분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돈이 될때 그래도 할수 있다면 팔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아예 끈 자체를 끊어버리고 돈을 갖다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남겨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라도 뭐 괜찮겠어요? 경영리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이 주식만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건데. 임직원 여기 보시면 뭐 여기 계시죠? 뭐 채니링 뭐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초록빛 미디어랑 뭐다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결국에 과거에 있었을 특별관계자 그러니까 이제 초록빛 미디어에서 들었던 투자 조합을 이렇게 뽑아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그 사람들이에요. 아까 최대주주 있던 사람들.